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오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마테우스 지아스 세코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재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선이 위험하게 필리핀 선박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주 필리핀 중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역을 불법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국제재판소 소송을 통해 중국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韩方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我再次敦促韩方，好自为之，不要跟风炒作，避免给中韩关系。 So all countries, I think, have to look. How to deliver more, and at the same time, how can we lift our production?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 금지 법안은 미국 하원이 가결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6달 내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Bill therefore forces TikTok to break up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对 TikTok 的打压，这种不能在公平竞争中取胜。 아,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나 될까 싶은 문제죠. 남중국해 문제. 여러분들 국제뉴스 보실 때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죠. 이번에는 중국과 필리핀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등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산호초죠. 근데 암초죠. 작은 네. 네. 근데 여기가 중국, 필리핀 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그 보르네오섬 위에 있는 브루나이, 네. 이런 데도 다 영유권을 주장을 해요. 근데 중국은 이 스프레틀리 일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사실은 자기네 바다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나라들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이 토마스 암초라는 곳에 1999년에 이제 필리핀이 처음으로 상륙을 했어요. 사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필리핀이 가져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좌초를 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딱 세워두고 그때부터는 여기가 일종의 기지다. 그래서 필리핀 해병대원이 뭐 10몇 명, 한 12명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주둔을 하고 있어요. 이 2014년부터 중국이 필리핀에다가 그 배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중국은 요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상사국제재판소가 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판결을 했죠. 네. 근데 필리핀은 아무튼 계속 이제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는 거고 네. 사실상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로운 거는 아닌데 계속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서로 항의하고 두테르테 정권 시절 때 두테르테는 좀 약간 상당히 반미 성향이 있는 네. 정치인이었는데요. 굉장히 독설가기도 하고 좀
이상한 발언도 많이 했던 그렇죠, 대통령이죠. 그렇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 보기에는 두테르테 시절 때는 필리핀이 더 괜찮았다. 네, 네. 왜냐하면 반미이니까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는 미국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국민의 호감도는 미국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친미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격해졌고 물론 뭐 남중국해 문제는 예전에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선박을 가지고 나라 중도라는 거는 좀 약간 국내적인 정치랑도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배님 다른 네. 설명도 하시겠지만 이제 그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이 과일 수출 문제로 중국하고 싸울 땐 싸우고 그렇지만 일종의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를 했는데 네. 이 봉봉은 지금 뭐 대놓고 친미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릴만한 게 작년에 봉봉 정부가 그 미군이 쓸 수 있는 기지 숫자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어요. 아, 근데 그 중에 한 세 군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기지예요. 그리고 이 미군과 필리핀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남중국해 상공 그다음에 대만 부근까지 작전 해역으로 삼아서 훈련을 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고 이번에도 또 미국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블링컨이 하는 말이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어야 미국이 동맹국 방어 의무를 발동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한 게 이미 1951년에 오래됐죠. 워낙에 필리핀은 미군 기지국가고. 근데 미국이 물리력으로 나서는 거는 필리핀이 공격받았을 때만이다? 아니면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쪽을 오히려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블링컨이 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를 썼다. 그래서 회색지대 전술을 재개했다. 아, 그럼 이거는 중국이 무력 공격을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도 들리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지금은 선거 앞두고 갈등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마테우스 씨도 사실은 이제 국제 뉴스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남중국해 문제 뭐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어느 정도는 네, 보이긴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의견이랑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의 의견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브라질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네. 아마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필리핀?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코코나 도리퍼도 더 맛있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편 아닐까. 미국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되려면 미국처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미국 편으로 해야겠다. 라는 그 의견은 약간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남중국해를 네. 바라보는 건 어쨌든 미국이라는 어떤 시각을 통해서 해석할 그쵸. 수밖에 없다. 중동도 역시 관심이 없는? 관심이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 네. 이제 사설들 읽으면 그 사설을 쓰는 사람 진미 반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런 다르지. 식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이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의 관심 그쪽에 쏠려야지 여기서 좀 약간 빠지고 좀 약간 우리끼리 이 문제들을 좀 풀자 아니면 한 가지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중국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여기 있어야지 현상 유지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두 가지 이런 견해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벌이고 있는 웬만한 그 외교전이 중동에서 큰 관심거리예요. 지금은 일본 움직임을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예. 네. 다음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그다음에 일본 총리 불러갖고 3자 회담 네.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이 중국하고 맞서서 일종의 미국의 대리전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동맹이 필요한데 이 영내 동맹 자리를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하고 일본이 이건 뭐 봉봉 때 들어와서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협상해왔던 RAA라고 상호접근협정이 있어요. 이게 아직은 타결이 안 됐고 아마 올 연내에는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일본이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에 무기를 기증하거나 무기를 팔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네. 계속해서 그럼 중국을 더더욱 자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예를 이번에 문제도 한국도 이 남중국해 문제 얘기하니까 뭐 중국에서
한중 관계에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 늘리지 말라라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잖아요. 네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 파장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일명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혹시 사용자 많이 보죠. 많이 아 우와, 왠지 많이 그럴 보세요? 것 같았어요. 다운했어요 이제 핸드폰에 아무것도 이제 틱톡 시작해야지 10조 20조 영상들 올려야지 했는데. 아니야 이 세상에 발을 당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돌 영상들 많이 보려면 아.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 그렇죠. 아이돌의 또 진심이신 구정 기자님. 그렇죠. 저도 틱톡을 다운 받았다가 일주일 안에 삭제했는데 이유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중독이에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저는 헤비 유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안 쓰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네. 유튜브에서도 보이잖아요. 네. 틱톡에서 나온 영상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네. 거기서는 보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 틱톡의 이용자 수가요 무려 1억 7천만 명에 육박하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1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왜 이렇게 하원이 못 살게 구는 걸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올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100개 가운데 4분의 1, 26개가 외국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최상위 다운로드 10대 앱 중에 4개가 중국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앱 시장은 거의 중국이다. 예, 예. 네. 이 틱톡 금지 법안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이 보호하는 법. It does not apply to American companies. It only applies to compan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foreign adversaries defined by Congress. 법안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인 것 같지만 중국이라고 명시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초당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 내용은 틱톡을 딱 금지시킨다기보다는 6개월 안에 바이댄스가 이 서비스를 비중국 업체, 중국이 아닌 딴 나라 업체한테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스토어를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중국이 구글 검색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네. 예전에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못 쓰게 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뭐 사실 비슷해요. 네. 중국이 새로운 거 개발하고 인기 제품 만들면 다 금지시킬 거냐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근데 미국 안에서도 약간 우려가 나오는 게 오히려 미국 미디어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만약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메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로비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다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격을 자기네들이 똑같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바이댄스 그 중국에 있는 이제 뭐요? 회사가 네. 이걸 관리하는 거 아니고 네. 미국에서 미국 법인 회사 따로 있어요. 바이트댄스. 그리고 모든 정보들 미국에 가요. 중국에 안 가요. 네. 사실. 근데 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 하냐면 이 바이트댄스 미국 본사의 세큐리티 체크를 하는 네.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너 이걸 발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쪽을 이렇게 지금 협상 중인데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하원에서 통과하자마자 네. 콩그레스 하우스의 그 전화기가 다 막혔어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틱톡커들이 사용자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죠. 사용자 이제 콘텐츠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틱톡 날라가면 네임머리 100명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다 전화해가지고 니네들이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니네들 우리 국민들 정보를 빼가서 이 공산당에 다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들어봐요.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중국이 무언가를 빼가겠다라고 하면은 빼갈 수 있겠죠. 그런데 2014년에 NSA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 전방 도감청. 사실 이거는 누가 누구를 탓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조금 이상한 보호주의랄까?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포트월드라는 그 회사에서 미국의 항만을 인수하려고 했더니 그때 뭐 중동 기업이라고 마치 무슨 중동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도 이제 미국 의회가 매각을 무산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틱톡과 이 미중 관계만 주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문제도 있어요. 역시 또 제가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신일본 제철이 그 US 스틸 네.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한 150억 달러 규모 정도의 인수 제안을 했는데 그 하원이 틱톡 이제 그 강제 매각 금지 법안 이거 통과시킨 다음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US 스틸 건에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세계 3위 철강 업체인데 국내 소유와 운영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 제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일종의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보안 문제라기보다도 뭐 우리 기업을 지켰다 네네. 이런 걸 보여주고 우리 건 우리가 지킨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미국이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국심도 아니고 예, 그런데 특히 또 US 스틸 같은 경우는 본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합주죠. 근데 이게 경제 이슈를 어떻게 보면은 그 좋아하는 시장 논리로 풀려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틱톡이 금지시킨다고 될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에서 틱톡 금지시키면 다음번에 중국에 그런 상품 안 나올까? 뭐 일본에 안 팔면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일자리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교수님 첨언하실 혹시 틱톡 관련해서? 사실은 뭐 틱톡을 안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근데 중국을 갈 때마다 저희가 맨날 뭐 VPN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 연결하려고 이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적인 상황 오히려 형님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대신에 이 맞대응하는 이런 면들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미국하고 너무 달라서 네. 조금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형님의 그 체면이 깎이는 사건들이 네. 종종 일어나죠. 혹시 틱톡이 정말 금지된다면 지금 어쨌든 막 헤비 유저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바인 아시죠? 네네. 바인이라는 앱도 있었는데 그거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틱톡은 그래도 약간 바인이랑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틱톡은 아예 없어진다면 또 다른 앱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유사품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도 약간 금지까지는 너무 뭐 사용자들이 많고 네. 그리고 약간 돈 벌고 있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조금 네.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슴 좀비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센병도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사슴 좀비병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광록병, 네. 우리가 이제 광우병이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대칭되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이 사슴에도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우병 예전에 기억하시면 소가 못 일어나고 이런 거 네네.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슴이 음식을 못 먹, 잘 못 삼킨다거나 심을 되게 흘리고 있거나 일어나려고 일어나지 못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이제 네. 운동 못하는 뭐 이런 장면들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오네라는 일종의 유전물질 같은 게 전달이 돼서 그게 네. 이제 뇌에 침범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사슴 말고도 다른 동물에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광우병도 처음에 사람한테 감염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랬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광우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서 되게 확 뒤집혔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도 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한테도 근데 다만 이제 소는 사람들이 많이 먹지만 이제 사슴을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발병자가 없다 뿐이지 근데 혹시라도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센병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센병. 네. 네.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이제 비하하면서 뭐 문둥병이라니 나병 이렇게 불렀던 병인데 이제는 공식명을 한센병으로 그렇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 일부 동물에서 이제 그거를 자연적으로 균을 가지고 있다가 그 네. 동물을 만졌던 사람에서 이제 전파되는 사례가 발견돼서 미국에서 특히 플로리다 주변에서 한 18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전파 접촉을 통해서 전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질환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르마딜로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갑옷같이 생긴 것도 있는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 동물 이제 막 혹시나 이제 야생 동물을 만나게 되면 만지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CDC에서 네.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가 떠 있더라고요. 네. 또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요 현재 일본에서 올 1, 2월 일본 45개 현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감염이 370건 이상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3, 4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외신이 나오면 뭐 되게 이상한 병, 괴질 막 이러면서 네네네. 한번 떠들썩했다가 또 잠잠해지는 게 매번 반복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슬알균 또는 이제 연쇄상구균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편도 막 부어져 펄펄 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일으키는 같은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이라든지 뭐 당뇨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가 나서 상처가 나면 그 균이 이제 그런 상처로 들어가서 갑자기 증식하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독소에 의해서 갑자기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30%씩 그러네요. 가는 병인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도 이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들 목에서 검사하면 한 1, 20%에서 균이 나올 정도의 그런 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네. 특별한 게 아닌데 일본이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레포팅을 되게 열심히 받고 있어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통계를 이제 외국에서 보니까 하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이 민감한 상황이니까 아, 또 일본에서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유행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 띄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숫자를 모니터 안 하니까 몇 명인지 모른다 뿐이지 우리나라 내에서 저도 뭐 아주 드물지만 몇 년에 한 번은 보는 환자 그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